안녕하세요. T 스마트폰 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옴니아2의 전화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아2에는 일반 휴대폰과 달리 외부 키패드가 없어 처음 접하시는 분은 전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옴니아2에서 전화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를 걸기 위해서 휴대폰 왼쪽 하단의 통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패드 화면이 보이시나요? 키패드를 이용하여 걸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초록색 통화 버튼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 걸기가 성공한 것입니다. 상대방과 연결 중인 전화를 끊으시려면 휴대폰 외부 오른쪽 하단의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 내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볼까요? 전화벨이 울리며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하단의 초록색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 외부 왼쪽 하단의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연결합니다. 통화를 종료하시려면 휴대폰 하단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신했던 전화번호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하시려면 휴대폰 왼쪽 하단의 통화 버튼을 눌러봅니다. 키패드가 나타나며 가장 최근에 수신했던 휴대폰 번호가 표시됩니다. 해당 휴대폰 번호를 선택합니다. 화면이 변하면서 수신했던 휴대폰 번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알람 메시지가 뜨면서 새로 만들 것인지 또는 기존 이름에 추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문자 입력이 나오면 상대방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옴니아2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할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엔터키를 선택합니다. 그의 메일 주소, 회사 전화, 집 전화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나옵니다. 입력을 모두 완료하면 입력 키패드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정보를 확인한 후 왼쪽 하단의 확인을 눌러볼까요?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통화를 영상 통화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왼쪽 하단의 통화 버튼을 연속해서 눌러 전화를 걸어 보겠습니다. 영상 통화 연결 메시지가 확인되면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연결을 누르시면 걸었던 일반 전화가 끊어지면서 영상 통화로 다시 발신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연결 중인 영상 통화를 끊으시려면 휴대폰 오른쪽 하단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하단의 왼쪽 버튼을 연속해서 눌러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전화 통화 중 스피커폰으로 변경하시려면 아래 버튼 중 한 뼘 통화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폰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시죠? 다시 한번 누르실 경우 스피커폰 기능이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옴니아2의 전화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